저 못난 탓이지. 이제 와 이러고 저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속이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속이 어떻거나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강촌 답답한 방으로 내쫓고 너는 잠자리가 편하냐? 여기로 오든지 아주머님네로 가든지 아니면 작은 집 아버님 어머님 방도 있는데 쪽팔리게 어디 말이야 개소리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었어요. 저희도 오시라고 했는데 소이식 올리고 바로 수속 들어가요 어머니. 예안병을 해. 그래 나 코딱지만큼도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야. 누구는 심장이 깨졌다지만 나는 오장이 무드러졌어. 왜 이래? 아 왜 이래 어머니? 환갑 진갑 너무 이혼 당하는 물건이 어째 창피를 모르고 이랴? 아 없네. 그리고 자네는 어찌 그리 멍청한겨? 카운터가 비든 말든 모른다고 할 일이지 어찌 홀몸도 아닌 애를 내보냐? 어머니 그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서. 이혼한다고 부부가 웬수여? 그래도 몇십 년간 부부로 살았는데 당장에 가게가정 나몰라라 매몰차게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문제여? 안 말려 도로 살아주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구해서 들어올 때까정은 가게는 봐주도록 해. 그건 언니 말씀이 맞아 소희 엄마. 큰 사장네가 보통 아이야. 그건 자네가 해도 너무했던겨. 소희도 쉬는 날은 하루씩 해요. 이렇다니까 이래. 이렇게 속을 터친다고 이 여자가. 너 언성 좀 낮춰. 아 신경 꺼요. 하면 되는 거지. 아 됐어. 소원 내려줄게. 걱정 마. 아이고 저 꼬마터. 저 재수 씨. 재수 씨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 친구도 괜히 저러지. 자기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죽어도 못 고칠 병이고 할 만큼 했어요. 그럼 어머니 저 그만. 방법이 있기는 있다 소희 엄마. 무슨 방법이요 어머님? 강아지 목소리 없애는 수술 시켜놓으면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하, 하, 그럴 거 아니야.